인천시와 강원도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난 6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었으며, 지난달에는 반도체 특성화계 대학 지원 사업으로 인하대와 강원대가 선정됐습니다. 이에 두 지자체는 첨단 산업 분야 세부 실천 사업 협약을 맺고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,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